남원시와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 주관하는 제51회 어버이날 기념식이 전라북도 남원시 켄싱턴 리조트 대연회장에서 지난 4일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등 내외빈 인사들과 함께 남원시 어르신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어찌 다 이 꽃 탄석이로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런 날을 기념을 해서 또 이렇게 한번 모시고 또 한번 뵙고 해서 감사함을 또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행사는 안숙선 명창의 판소리 춘향가 축하 무대를 시작으로 어르신들에게 기념품 증정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최경식 남원시장과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이 효행자 및 유공자에게 표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은 가장 큰 기념일은 어버이날인 것 같습니다. 남원시에서나 또 여성단체에서 어르신들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노인복지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문제로 저희가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을 내년엔 더 좋은 모습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어버이날을 위해서 한번 참석했는데요. 너무 생각지도 않게 너무 좋은 일도 있고 남원시에서 이런 주제로 열렸다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제51회 남원시 어버이날 기념식을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통해서 사회 통합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어 어르신들의 행복이 가득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는 지난 3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장흥의 미래를 이끌어갈 장학생과 가족, 기탁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장학증서와 장학금 2억 3,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금은 지역의 젊은 인재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2023년 장학금 대상자는 다자녀, 저소득, 성적 우수, 체육 특기 등 초중고생 37명, 대학생 112명이 선발됐습니다. 올해 수여식은 장학금 기탁자가 장학생들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기탁자와 수여자가 더욱 돈독하게 장학금 기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는 지난 2009년 설립 이후 총 1,811명의 장학생을 배출했고 현재까지 21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은현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 안에 꽃과 정원에 둘러싸여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숙박시설 가든스테이 신랑계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으며 연일 매진되고 있습니다. 가든스테이는 숙박형 체험 콘텐츠로 순천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셰프가 조리한 다이닝과 명상, 요가, 어신길 걷기 등 웰니스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됩니다. 삼남으로 지어진 총 35개의 캐빈형 숙박동에서 하루 100명만 머무를 수 있으며 관광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숙박동 두 곳은 전용 주차장에서부터 이동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세계 최초로 국가정원 내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는 자연 속에서의 아름다운 낮과 고요한 밤으로 방문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퍼플 섬으로 불리는 신안군 박지도에서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보라색 꽃의 대명사 라벤더 축제가 열려 싱그러운 5월의 향기를 선사합니다. 퍼플 섬은 UN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곳이며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에서 선정하는 2023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에 뽑히기도 한 관광 명소입니다. 이번 축제는 박지도의 전국 최대 규모인 3만 5천 제곱미터 면적의 프렌치 라벤더 정원이 조성된 후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보라색 꽃과 보라색 다리, 보라색 지붕 등 섬 전체가 보랏빛으로 물들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보라색 성지 퍼플섬에서는 5월 라벤더 꽃축제를 시작으로 6월 버들 마편초 꽃축제, 9월 아스타 꽃축제 등
철 따라 보랏빛 꽃축제가 이어질 예정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국립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지역 예술인을 위한 특별 전시로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오웅진, 오수연 작가의 프레임 투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전남 동부 지역의 유일한 국립박물관으로서 지역사회 협력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전시 공간 대여 사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의 일환으로서 처음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앞으로 이런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민들의 문화력 향상을 위해서 선도하는 그런 대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아버지와 딸이 함께하는 부녀 전시회로 서로 다른 세대, 스타일,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각자가 소유한 시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게 처음인데 그 자체가 저희에게는 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서로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해요. 앞으로 계획은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아버님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임 투 프레임이란 말은 사람 몸에 비우면 빼대 이런 걸 내용물을 감싸 포용하는 이런 의미에서 약간 포괄적인 그런 의미였다고. 오웅진 화백은 유산 상속 등 인간의 정신적 상황을 평면적인 면분화를 통해 추상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했고 인간과 자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통찰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본질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오수연 작가는 물방울의 이미지를 활용해 시간의 변화와 흐름을 표현하고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물방울이 되듯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웅진 화백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과 개인전 및 단체전 500회를 출품, 한국미술협회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역임했고 오수연 작가는 단국대학교 서양학과에 출강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웅진, 오수연 작가는 각기 다른 세대를 인정하고 작품을 공유하면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작품 세계가 상상의 예술적 감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작가들의 표현력을 최대화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시각적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보는 이에게 감동으로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